순간 포착 제작진 앞으로 온 한 통의 손편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내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제보. 아내는 몇 달 전부터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사연을 안고 있는 건지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네, 이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이분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 왜 입을...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이상하게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아내. 어디 그러더니 턱이 안 좋으세요? 한번 시작된 트림은 좀처럼 멈출 줄을 모르고. 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어머. 입을 꾹 다물고 억지로 참아보려고 해도 잠시뿐. 자꾸만 트림이 터져 나오는데. 어머니 지금 어디 아프신 거예요? 네, 트름으로 3개월째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3개월이요? 트림이라고 함은 주로 음식과 함께 삼킨 공기를 위에서 식도로 배출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트림의 경우 하루 평균 20회가량. 그런데 현숙 씨는 분당 20회가 넘게 과도한 트림을 하고 있었다. 분당 20회요? 어머, 어떡해요. 일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가 되죠. 없겠네요. 식사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우, 저도 잘 몰라요. 횟수는 물론 강도도 세다 보니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아내. 아이고. 잦은 트림으로 인해 하루에도 10여 차례 이상 헛구역질이 동반되고, 심하게는 구토로 이어지는 증상. 아프죠.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아, 너무 힘들어 보는 게 그래서 그래요.